여기 부탁했던 책이에요. 티페르트, 롤랑, 둘이 무슨 일로 왔어? 티페르트 혼자 들기 무거워 보이더라고. 내가 가져다주는 책도 많은데 뭔 책을 이렇게 더 원하는지.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할 말입니까? 나한테 그렇게 정중히 말한 거 처음이지 않아? 읽고 싶은 책이 많을 뿐입니다. 무료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함도 있죠. 어디 보자. 뭐가 그리 읽고 싶어서 티페르트에게까지 골라달라 했을까? 생명의 연속성, 생명공학기술, 온통 생물학뿐이네. 화학은 전부 읽으셨거든. 책이 이렇게 많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매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부탁하러 갈 거였는데 롤랑이 도와줘서 그냥 왔어요. 호크마님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 여러 번 읽으며 되새기는 겁니다. 한 번 읽은 거로는 부족하죠. 배우는 일하면 특히요. 같은 문장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이해해요. 나는 모르는 문학인들의 세계구만. 그래서 너희는 뭐 하고 있었어? 시시한 이야기들이었단다. 이곳에서 하는 일에 관련한 것들이지. 맞아.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이 쌓이는 법이니까. 그 말은 상사 험담을 했다는 거야? 엔젤라가 안 보는 척해도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있다고. 이 대화 내용도 어디서 듣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태연이 나타나서는. 상사 험담은 네가 하는 것 같은데? 접대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 예서드가 엔젤라에 대해 구시렁대긴 했지. 말코트, 오해 사는 말은 하지마. 복도에 아직 쌓여있는 책이 많아 더러워 보인다는 불평이었을 뿐이지. 결국 도서관의 정리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그건 모두의 잘못이지. 엔젤라를 탓한 건 아니야. 그래도 매번 다양한 손님을 접대하느라 수고가 많단다. 너희에게도 하는 이야기지. 뭐 이제는 꽤 익숙해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지만 말이야.